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온 에어. 자, 서대문구에서 한때 같이 살진 않았던 저희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지금 만났습니다. 전구 5천만, 몇 천만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룸메이트와 함께하는 모든 인구를 위한 방송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의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저는 진행을 맡은 늘 긍정적인 따끈이 김유리고요. 건희씨가 여행을 간 관계로 지난 게스트로 출연했던 지훈님을 다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저나 현실적이진 않은데 오늘만 현실적이기로 한 싸늘이 전지훈입니다. 자, 오늘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시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는요, 밤 8시에 자는 룸메 대 낮 8시에 자는 룸메, 두 번째 코너 내일은 자취왕에서는 잘 자는 법에 대한 얘기, 마지막 코너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에서는 룸메이트와 시차가 달라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우원재의 시차입니다.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침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지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에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만약에 궁금해 시간은 두근근데 날카로운 초침이 내 시간들을 아프게 모두가 바쁘게 뭘 하든 경쟁하라 배웠으니 우린 우리의 시차로 도망칠 수밖에 이미 저 몸 밖에 모두 그래. 야 일찍 일어나야 성공 안 그래? 맞는 말이시다. 근데 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눈을 똑바로 뜬 채로 내 레벨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Yeah.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낮이라는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yeah. 4호선 문이 열릴 때 취해 있는 사람들과 날 똑같이 보지 마. 그들이 휘청거릴 때마다 풍기는 술 냄새마저 부러웠지만 난 적응해야 했거든 이 시차. 꿈을 꾸게 해준 침대 니 기차 먼지 쌓일 틈이 없던 키보드 위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레이어노 비차. 아침은 까맣고 우리의 밤은 하얘 난 계속 칠하고 있고 똑같은 기차를 타네. 걱정한 적 없어 막차 시간은 한 번도 얇았던 커튼이의 빛이 완벽히 못 가려도 난 지금 눈을 감아야 해. 내일의 나는 달라져야 해. 우린 아무것도 없이 여길 올라 넌 이 밤을 꼭 기억해야 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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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Yeah.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낮이라는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Monitor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 부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의 결과고 우린 아직 여기 산다 전에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never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나이라는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우원재 시차였습니다. 첫 번째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는요. 밤 8시에 자는 룸메 대 낮 8시에 자는 룸메에 대한 밸런스 게임을 해볼까 합니다. 지훈님은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편이세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밤 8시에 자는 룸메 쪽이죠. 진짜요? 네. 저는 왜냐면 사실 밤 8시에 잔 적보다는 아침 8시에 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구도 싸움이 좀 돌아가면요. 이게 네. 아침형 인간이냐 혹은 저녁형 인간이냐 이렇게 놓고 이제 좀 언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느끼는 거는 저는 저녁형이긴 한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인데 남들 잘 때 자고 남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라 이 말이 요즘엔 참 뼛속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좀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괜히 또 이제 해 지고 밤인데 자야 되는데 또 잠은 안 오고 또 요즘에 또 스마트폰 침대에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재밌는 영상 알고리즘 추천해 주는 거 하나둘 보다 보면 어느새 한두 시간 다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밖에는 어느새 해가 떠 있고 근데 이게 물론 혼자 살거나 각자 방이 있거나 하면은 또 괜찮은데 이게 또 하필 룸메이트들끼리 시차가 안 맞으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영상 보고 이러다 보면 이 휴대폰 불빛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야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든가 이제 사과 로고 들어간 이제 콩나물들 귀에 열심히 꽂고 이제 핸드폰도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을 때는 이제 그게 갓 나왔던 시점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 친구가 뭘 보는지 전 알고 싶지 않은데 다 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네. 소리가 계속 밖으로 새어나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 소리가 또 새고 이러면 괜히 또 저는 수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잘 때 굉장히 좀 예민한 사람들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그 미세한 그 소리 차라리 락 페스티벌처럼 큰 소리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조금씩 더 거슬리는 그렇죠. 되게 좀 애매모호한 그 작은 목이 앵앵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잠 못 드는 경우가 진짜 훨씬 많거든요. 아 쉽지 않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우님도 서대문 쪽에 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학교 때 이제 서대문 행복연합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죠. 그럼 몇 인실에 사셨어요? 저는 운이 참 좋게도 제가 사는 동안 계속 2인실을 썼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2인실이면 이렇게 둘이서 1대1로 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한 4인실 정도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전에. 저는 물론 둘이서만 살아봤지만 4명이 살면은 약간 서로 규칙을 정하기가 좀 더 수월한 느낌? 그렇죠. 확실히 그렇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2인실을 살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죠.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면 나 아니면 이제 내 룸메의 책임이니까. 맞아요. 책임 소재가 너무 분명하면 또 엄청 크게 싸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시차가 잘 맞는 편이셨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맞았어요. 계속 지내왔던 룸메들이랑 전부? 네. 오, 네. 이상하게 저는 항상 수강 신청을 하면 전 진짜 마이너스의 똥손이라고 들어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수강 실적에 사려 내내 실패만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리는 어떤 교양 과목이나 전공 과목들이 전부 다 오전 1교시. 아, 1교시로. 네.
가려면 일단 6시, 7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사실상 거의 강제로 밤 8시에 자는 룸메가 되실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출근철에 지옥철 껴가지고 이렇게 가려면 6시, 7시 항상 이때는 기상을 해야 밥 먹고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아침형 인간 생활을 많이 했고요. 또 룸메들은 제가 봤을 때는 소리 그렇게 금손인가 이런 느낌은 좀 잘 못 받았는데 1교시는 저 다 피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더라고요. 항상 저는 저도 딱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신촌에 같이 건희 씨랑 살 때 저희는 무조건 일단 학교가 1교시가 8시였어요. 그래서 8시 수업이 1교시다 보니까 2교시가 9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1, 2교시 있는 수업은 수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늘 했고 그렇죠. 그래서 실패를 해도 그건 안 죽고 그렇죠. 3, 4교시부터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 그러게요. 저도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눈 떠질 때 뜨고 감길 때 감고 이러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제일 건강하죠. 그리고 또 아 건강하진 않아요. 왜냐면 눈 떠질 때 뜨는 게 막 오후 2시에 눈 뜨고 눈 감길 때 감으면은 막 아침 6시에 감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럴 때 좀 눈치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반 그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핸드폰 너무 이렇게 하는 애들 반딧불이라고 왜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하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같이 산다면 아 제가 낮 8시에 자면 건강하지 않아지는 걸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밤 8시에 자는 룸메가 더 괜찮지 않나 싶기도. 저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저희가 이제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 항상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네. 반강제적으로 낮 8시에 자는 룸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편하게 고르시면 어떤 쪽이에요? 그냥 아침 8시에 자는 룸메 쪽이 그나마 저는 좀 괜찮지 않나 싶은 느낌도 좀 있긴 있어요. 아, 난 8시에 자는 룸메인데? 네. 오, 그러면 이제 일단 저는 아침 네. 저는 밤 8시에 자지만 룸메는 네. 아침에 자는 거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이제 최근에 출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출근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안방에서 그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 뭔가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린다거나 네. 뭔가 문을 열거나 이렇게 거실에서 막 움직일 때 안방까지 소리가 깰까봐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지훈님은 같이 살 때 그 저녁형 인간 친구들이 아침에 자잖아요. 네. 그때 아침에 준비할 때 약간 눈치 보이고 이런 거 없으셨어요?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말하면 소위 운이 좋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잠귀들이 다 어두워서 아~ 제가 잠귀가 밝은 대신에 룸메들의 잠귀가 다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진짜 어지간한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의 뭐 총 쏘는 소리가 나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어, 총 소리가 나도?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전 영상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총 소리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피커가 아무래도 좀 있었어요. 저는 네. 데스크탑을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탕탕 소리가 막 나고 막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다 나는데 정말 너무 고마웠던 게 미동조차 안 하는. 아 좋다. 네. 그래서 저도 낮 8시에 자는 룸메가 저는 좀 더 좋은데 왜냐하면 생활이라든가 저희도 일단 뭐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게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둘 다 아침형 인간이면 씻을 그런 때 그런 문제가 그쵸? 또 오, 새로운 시각인데요. 네, 네.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시간에 그 친구도 들어가 있어. 맞아. 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화장실 쓸 때 난 좀 여유롭게 쓴다. 이런 느낌이면 아침에 자는 룸메가 저는 좀 더 저에게 윤택한 생활을 선사해줬던? 어, 아, 그러네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어, 괜찮다. 전, 어, 그러게요. 오히려. 저는 이상하게 술을 마시면 다음날에 한 6, 7시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아,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면은 어쩌다 보면은 항상 음주를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날에 저만 일찍 눈이 아침 6시 빡 떠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친구들이 자고 있을 때 제가 편안하게 혼자서 씻고 준비 다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점이 또 있었네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심심해가지고 아... 너무 깨우고 싶었어요. 막. 그 아침에 이제 뭐 깨우면 이제 오히려 좋죠 뭐. 네, 여행 가던 상황이면 또 아침부터 돌아다니면 하루가 또 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뭔가 밤 8시에 자는 룸메를 고르긴 했지만 이게 저도 밤에 또 뭐를 뽀시락뽀시락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이게 많이 신경 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8시에 자면은 우리가 저녁 먹고 나면 8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녁 먹고 나도 강제로 자야 되나 이런 느낌? 뭐 굳이 필요할 건 없긴 한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할 게 없으면 자요. 정말 사람은요 할 게 없으면 잡니다. 그러면 이 룸메들은 자기가 자는 시간에 불을 켜면 화를 내요.
아. 어떡하실래요? 안 돼, 씌워야죠. 오. 아예 네. 안 되는 눈이 너무 불편하다고 못 쓴대요. 안 돼가 답답하다. 아, 이러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는 뭐 눈에다 스티커 같은 걸로 좀 붙여놔야 되나? 스티커 안 되는 일단 머리를 조이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눈에다 테이프 붙여놓으면 아예 눈을 못 뜨니까 차라리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럼 지금 거의 뭐 낮 8시 밤 8시 자는 룸메가 아니라 24시간 잠든 룸메를 만드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 더 붙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 예민하지 않은 사람. 아, 무던한 룸메. 그렇죠. 잠귀가 어둡고 내가 뭐든... 물소리 내고 만약에 드라이기 소리 내고 막 시끄러운 소리 다 내도 미동조차 안 하는 그런 룸메가 좋긴 하죠. 훨씬 좋죠. 갑자기 그 불 끄는 거 켜는 거 생각나서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집은 누가 자고 있어도 불을 막 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예사롭지 않은 행위라는 거를 저는 고등학생이 되고 알았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저는 저희 집에서만 항상 그냥 부모님이 제 방 들어와서 불 켤 때 마음대로 자고 있든 말든 불 켜시고 뭐 하든 말든 불 켜시고 이러니까 저도 맞아요. 당연히 동생 방 들어갈 때 자든 말든 불 켜고 안방 들어와서 자든 말든 불 켜고 막 이랬었거든요. 가정 분위기라는 게 딱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이제 뭐 나와서 건희 씨랑 잠깐 살면서 그걸 안 거죠. 아 이게 사람이 잘 때는 불을 켜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저희 부모님은 늘 제 방에 들어와서 불을 그냥 마음대로 퍽 그렇게 켜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너무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더라고요. 저도 이게 룸메이트라고 얘기가 딱 나와서 자취하는 생활만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군대에 딱 갔을 때 저희는 밤에 네. 또 불침번을 또 서잖아요. 네. 근데 태양권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막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네. 막내잖아요. 이게 딱 들어가면 다 선임들밖에 없단 말이죠. 네. 경계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을 깨울 때 깨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 막내가 깨우나요? 그렇죠. 네. 막내들이 다 깨우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선임들이 이제 갓 부대 전출 왔어요. 어디 호실에 누가 어디 침대 자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켜야죠. 그렇죠. 근데 켜면 안 돼요. 어떻게 찾아요? 불을 켜는 순간 태양권이라고 진짜 막 와 패급 왔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혼이 나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암기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살면서 제가 암기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필요하면 모든 걸 외우게 된다는 사실. 아... 호실에 누가 있고 그 자리에 누가 자고 이거를 들어가고 3일 만에 다 외운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게. 근데 저도 반대로 또 집에서 생활했던 걸 생각해보면 제가 현관 바로 앞에 제 침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 방이 현관에서 바로 이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현관에 누가 들어가고 나갈 때 불이 켜지잖아요. 아, 자동으로 등이 켜지니까. 네. 네. 근데 그 빛이 제 방 침대로 다이렉트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잘 때 빛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군대 들어갔을 때도 막 태양권 어쩌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혼나는 게 이해가 너무 안 됐던 거죠. 빛 들어오면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되지. 이런 네, 좀 아니더라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딱 얘기하셨을 때 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저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잘만 잤는데 요즘에 뭔가 제가 이게 또 그러니까 출근해야 되는데 나의 잠의 질을 망쳤어 막 이런 억울함이 드나 봐요. 그쵸. 그래서 막 가끔 이렇게 어머니가 종종 늦게 퇴근을 하시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사랑인데 그렇죠.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잘 자고 있는지 보려고 불을 켜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들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자는지 보려고 불을 왜 키냐고요. 왜 키우시는 거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좀 멋쩍긴 한데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려고 가끔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보고 가세요. 굳이 꼭 불을 켜셔야 되나? 핸드폰에 손전등 기능 해가지고 그게 더 싫을 것 같아. 이러고 보고 있으면 좀 무서울라나? 그러면 제가 바로 막 불 켜면 아 진짜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이불로 얼굴을 덮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는 시간 동안 절대 불은 켜면 안 되고 그 불을 켜지 않고 생활해야 되라는 말에 좀 어거지로 말한 거긴 하지만 그쵸. 나름 또 공감이 되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룸메 저런 룸메 하다 보면요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많이들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의외로 또 공감할 수 있는 수긍가요.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자, 첫 번째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는 낮밤 8시에 자는 룸메와
낮 8시에 자는 룸메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훈님은 이제 밤 8시에 자는 쪽에 가깝고 그렇죠. 저는 낮 8시에 자는 쪽에 가까워가지고 저희는 이번엔 또 의외로 좀 스무스하게 이번 구도 흘러가지 않았나 네,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항상 건조한가요 창밖엔 비가 오는데 나는 목이 말라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저 불빛이 전부터 싫었던 건 아니지만 밤새도록 빛나면 나는 잠들 수가 없는데 Are you alone?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기를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 하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내일은 자취왕 잘 자는 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룸메들끼리 시차가 생기면 이 잠의 퀄리티, 잠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오늘은 잘 자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지훈님은
잠을 좀 잘 푹 주무시는 편이세요? 저는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제 수면 퀄리티는 쓰레기 그 자체입니다. 왜요? 저는 진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언제였지? 26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잠을 한 번 딱 들면 두세 번은 그냥 계속 깨더라고요, 제가. 오. 정말로. 그럼 너무 아침에 좀 피곤하시겠는데요? 그렇죠. 어렸을 때까지는 그냥 한 번 쭉 자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쭉 잤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 번 두 번 깨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평균 세 번은 그냥 깨는 것 같아요. 평균 세 번씩이나? 네. 아이고. 많이 깰 때는 막 네다섯 번씩 깨고 막 그래요.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미술 선생님께서 그 잠의 그 질을 굉장히 집착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마트 밴드, 그 당시에는 근데 스마트 밴드가 그렇게 상용화가 많이 안 됐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두어 군데 브랜드에서 나왔었는데 그분이 네. 이제 그거를 맨날 차고 계셔서 제가 맨날 쌤 이거 왜 차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는 나의 잠을 측정해야 돼 뭐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제가 그 선생님을 너무 좀 존경했었어가지고 약간 선망해서 그 선생님 따라서 막 그거를 샀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면 막 뒤척임이라든지 막 잠을 깊게 자는지 얕게 자는지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오. 근데 뭔가 오히려 저는 약간 체크를 당하니까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이 나 되게 푹 잤는데 이랬는데 체크를 하면 몇 번 깼습니다. 몇 번 뒤척였습니다. 이러니까 네. 괜히 잠 못 잔 것 그러더라고요. 그 왠지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면 점수 같은 걸 또 체크해주는 앱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랑 좀 수면 패턴이 좀 비슷하세요. 자주 깨시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세계 별 달고 있는 그 브랜드의 이제 시계가 또 있잖아요. 스마트 시계 요즘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몇 년 전에 한번 사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동안은 그거 되게 집착하시더라고요. 그 수면 점수에? 네. 막 50점 넘었다, 60점이다, 70점이다. 근데 되게 좀 저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면 점수 70점인 날에는 활짝 웃으시다가 막 58점 이렇게 뜨면 이제 그날 잠 못 잤다고 오래 잤음에도 되게 좀 많이 피곤해하시고 막 그러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수면 점수를 제가 100점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잠 잘 자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금 잠시만 말씀하시기 전에 좀 뭔가 적을 것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흘려드리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언젠가 이 들은 게 한번 생각이 나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제 추천은 일단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침대에서 자는 행위 말고 다른 걸 안 하는 거. 뭐 휴대폰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누워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를 최대한 안 해야 된대요. 그래서 뇌에다가 침대는 내가 잠만 자는 공간이라는 걸 확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잠들기 전에 휴대폰으로 뭐 웹툰 보고 이러는 게 너무 중독적이더라고요. 솔직히 그 유혹을 뭔가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제 꿀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잘 준비를 다 끝내고 나면 핸드크림을 바릅니다. 아. 핸드크림을 바르면 이제 액정이 미끌거려가지고 잘 못 만지거든요, 휴대폰을. 핸드크림 바른 뒤에는. 그래서 되게 촉촉하고 수분기가 있는 그런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고 침대에 그냥 냅다 눕습니다. 오, 생각보다 이제 좀 그런 거네요. 애초에 좀 볼 바에는 아예 그냥 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겠다. 맞아요. 사실 환경 세팅을 잘 해놓으면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훈님은 그 베개에 좀 눕는 잠에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편인가요? 저도 되게 오래 걸려요. 오. 못해도 최소 30분은 계속 기저귀에다가 자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면은 또 그런 환경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으시긴 한데 저는 사실은 잠에 들면은 잠을 잘 자는데 그러니까 누우면 잠을 잘 자는데 누워서 자꾸 다른 짓을 해서 잠을 잘 안 자는 거거든요. 살짝 그 간단 애기들 보는 것 같아요. 깐난 애기들도 눕혀놓으면 잠을 일단 되게 잘 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잠들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안대를 하나 잠만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대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대는 약간 눈 위에 씌워지는 거니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 좀 찜질이 드는 안대가 있어요. 그래서 온 찜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약간 안에 이제 좀 현미가 들어가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몇 번 돌리면 따끈해지는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니 그 열팩도 아니고 현미가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와.
그 제가 그런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해서 자기 전에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그걸 전자레인지에 딱 넣어가지고 1분 30초 돌려놓고 이게 끝나면 나는 안대를 쓴다. 왜냐면 이게 식으면 또 돌려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려놓으면 바로 안대를 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더 대단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예 그렇게 귀찮은 거 하면 그냥 바로 자야지 이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보통 그렇게 귀찮은 거 한번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아예 안 하고 말지 그냥 이러고 그냥 아예 안 해버리거든요. 좀 찔리는 게 사실 요새 안대가 제 옷장 안에 잘 들어있긴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다시 해볼까 봐요. 그래서 한참 그 안대를 썼을 때는 막 11시 반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이게 되게 잘 됐는데 네. 아 제가 요새 또 갑자기 그 도파민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도파민 못 끊죠. 자기 전에 자꾸 이 메신저 보고 자꾸 웹툰 보고 하느라 요새는 잘 못하고 있네요. 그 지훈님은 그러면 좀 잠을 잘 자는 꿀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제가 몸에 열이 진짜 많아요. 아 더위를 좀 타시는구나. 네. 한여름에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여름용 이불 중에 진짜 극단적으로 얇게 나오는 이불들이 있어요. 네네. 그걸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덥더라고요. 더위 많이 타시면 이번 여름에 힘드셨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네. 이제 요즘에 또 이제 가을 넘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쌀쌀하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미치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아직 저 여름 이불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더워요.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온도가 진짜 중요하죠. 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온도가 어떤 분은 또 너무 추워서 못 잔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너무 더워서 못 자는데 저는 오히려 좀 더워서 제가 더워서 못 자는 편이에요. 네. 이제부터는 그래도 좀 나아지시겠네요. 가을이 다가오니까. 아, 그래서 저는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여름하고 겨울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그러면 저는 항상 전 겨울이었거든요. 이유가 뭐 생활 전체적인 질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겨울에 잘 자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자는 게 맞아요. 삶의 질과 직결되니까요. 네. 그래서 해는 오히려 더 짧아졌지만 저는 오히려 잠을 더 잘 자는. 짧고 굵게. 네. 그리고 오히려 활동할 때 더 에너지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좀 겨울이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이제 저희가 안대라고 하는 게 일단 빛과 관련된 거잖아요. 맞죠. 저는 좀 잘 자는 법이 일단 좀 깨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기는 해요. 오. 얼마 전에 그 뇌과학자분 유튜브 요즘에 좀 유명한 거 많잖아요. 네네. 찾아보다 보니까 아침에 또 빛을 잘 쬐야지 밤에 잘 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햇볕을 좀 쬐라고. 네. 그래서 뭐 밝은 날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다른 행동 하기 전에 네. 바로 그냥 베란다 가서 한 5분 정도 햇빛 쬐고 오늘처럼 이제 막 비도 오고 좀 흐릿한 날에는 한 2, 30분 정도 산책하면서 빛 좀 쬐고 그러고 가서 물 마시고 그렇게 활동하라고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진짜 전 그거 보면 궁금하거든요.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이 전통적인 이 힘을 약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해가 네. 뜨면은 일어나고 해가 지면은 자고 이거를.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느낀 게 그 뇌에다가 지금은 자는 시간이야, 지금은 일어나는 시간이야 이렇게 해야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막 세로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이 전문 의학 지식이 나왔어요. 네, 그런 분비 체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되게 친구 중에 암막 커튼을 진짜 엄청 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암막 커튼 사랑하는 사람들 요즘 좀 많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아침이 되면은 그 아침 된지도 모르고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잠들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잤을 때 저도 빛이 안 들어오니까 아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겨울잠 자듯이 그렇게 쿨쿨 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쵸. 혹시 잠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 지우님께서 이제 꿀팁 주신 것처럼 아침에 좀 햇빛을 많이 받은 다음에 밤에는 아예 우리가 조명도 그렇고 네. 바깥의 빛도 그렇고 좀 거슬리는 게 많잖아요. 한두 시간 전에 또 스마트폰 불빛도 안 봐야 된다고 얘기를 또 맞아요. 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시면서 암막 커튼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수면 타이밍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재되어 있는 시계가 생체 시계가 저희 몸에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요즘에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태양빛을 쬐가지고 그 시계를 막 리셋한다 이런 개념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근데 또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물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수면 타이밍을 본인이 좀 측정하는 것도 좀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지은님은 어떻게 측정하셨어요? 저는 일단 느낌으로 딱 아는 것 같아요. 그 수면 타이밍이라는 게 저는 졸리면 일단 자야 되는 시간이구나. 아예 생체 시계를 딱 맞춰놓는. 네, 그다음 아침에도 저희가 뭐 따로 알람 안 맞춰놔도 그냥 어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딱 있잖아요. 네. 그 시간에 그냥 이런 눈 떠지면 일어나고 졸리면 자고. 아 이제 지훈님이 왜 아까 제가 눈 떠지면 떠지는 대로 일어나고 자는 대로 자는 게 건강하다고 한지 이해가 된 게 네. 지훈님은 눈 떠지면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이고 맞아요. 밤에는 졸리고 이렇게 다 맞춰놓으셨군요 잘. 네. 아니 이거 맞춘 건 아닌데 네. 저는 항상 7시쯤 되면 졸려요. 어. 그리고 항상 언제죠? 눈을 딱 뜨면 4시 5시쯤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진짜 아침형이시네요. 네. 그래서 좀 늦게 자고 이러면 11시쯤 잔 날은 진짜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컨디션이 큰 근데 진짜 이런 룸메 저런 룸메 나올 법한 생활 패턴을 이미 갖고 계셨군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제가 나온 게 운명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저는 그것도 들었었어요. 왜 1시간 반 사이클로 자라?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뇌에서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 뭐 렘수면 무슨 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기가 도는 주기가 1시간 반이래요. 오. 그래서 잠에 들기 전에 1시간 반이니까 뭐 잘 거면 아예 2시간 반을 자는 것보다는 3시간이 덜 피곤하다. 옅은 잠의 상태에 있을 때 깨는 게 더 잘 깬대요. 그쵸? 개운하게.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 뭐 7시간 잘 바에는 6시간 자는 게 낫고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차라리 막 7시간 반 자는 게 더 좋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타이밍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뒤척거리는 시간 30분에 빼놓고 1시간 반 주기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일어나야 되는 시간 전에 자는 시간에 딱 맞춰서 자는? 그 좀 아까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하나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 또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잘 나오다 보니까 네. 스마트워치 관련된 시장이 좀 커졌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요즘에 또 그런 걸 개발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마다 아까 제가 말한 생체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분석해서 오, 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 게 당신에게 최적의 수면 시간인지를 알려주는 앱을 또 요즘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괜찮네요. 그 아직은 개발 중이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는데 네. 온라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그 수면 시간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또 있고요. 괜찮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제 타이밍을 알려주진 않고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알기론 그게 제가 말했던 1시간 반 주기를 알려주는 사이트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시간을 딱 입력을 하면 언제 일어나세요라고 딱 알려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써봤는데 네. 생각적으로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 왜 제가 우연히 비행기 조종사들이나 아니면 막 어떤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된다는 분들이 그 시차 적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먹는 걸로 조절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침을 먹는데요. 그래서 아예 시차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아침이 되면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전에 뭘 안 먹고 그래서 아예 배고파서 깨고 이 잠들 때는 편안한 상태로 위장이 비어있으니까 편하게 잔 다음에 그쵸, 네. 그 배고파서 깨는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와. 제가 아침잠이 진짜 많았는데 그 시기 조절을 극단적으로 할 때 아침잠이 날아갔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저녁을 아예 안 먹고 대신 네. 아침을 진짜 딱 그 유명한 말처럼 아침을 황제처럼 먹고 점심은 평민, 저녁은 아무것도 안 먹기 이렇게 갔었거든요. 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막 삼겹살이나 이런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굶고 이제 줄인 배를 움켜쥔 다음에 자면 다음날 아침에 항상 그 즐거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눈이 좀 번쩍번쩍 떠지더라고요. 진짜 환상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삼겹살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잠에 들면 이런 때 어떤 기분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심지어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말끔하게 눈이 떠집니다. 아침잠 많아서 보통 사실 시차가 또 다르고 생활 생체 패턴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밤에 잠 안 와서도 있지만 아침잠 너무 많아서가 진짜 큰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침잠 많으신 분들은 저처럼 다음날 아침에 뭐 삼겹살 먹으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아침마다 좀 기대되고 설레는 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쵸. 자기 전에 좀 잘
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것도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괴로운 게 그거잖아요. 알람을 맞춰놨는데 네. 알람 시간 울리기 10분 전에 잠 깨는 거. 아, 네. 그러면 진짜 다들 괴로워하거든요. 어, 그러세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나는 출근을 위해서 8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눈 네. 떠지는 시간이 7시 50분이야. 저는 근데 사실 좋아요. 어, 그래요? 10분 더 잘 수 있잖아요. 좀 되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마다 엄청 갈리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저도 이제 좀 마인드셋을 좀 바꿔봐서 아까 네. 그 규리 씨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냥 눈 떠지면 그냥 일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어. 네.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10분 동안 재밌는 일을 좀 하면서. 네. 아니면 뭐 세수를 좀 더 한다든가. 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기분 좋으니까. 샤워 시간 좀 평소보다 좀 길게 가져가도 되고.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오늘 두 번째 코너 내일은 자취왕에서는 잘 자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걸로 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불면증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입니다. 잠을 자 내 운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까 복잡하게 꼬인 내 머릿속에 고민 몇 잔의 술 덕에 나는 이리 더 아픈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난 여지껏 깡통만 찾다 재난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와 날 벗기고 굶기고 내 앞길을 망치고 독한 아니란 독한 놈을 남기고 갔더라 밤잠까지 가지고 갔더라 좀 힘들더라 야속하게도 날마다 태양은 제 시각에 뜨더라 시간에 흐른다 울거나 웃거나 아프거나 탈거나 쓰거나 난 계속 듣는다 고민 속에 늙는다 언제쯤 내 침대 위엔 단잠에 싹이 옮길까 절뚝거리시는 어머니 약봉지는 더 늘어 말라버려 눈물도 나 힘없이 붓을 들어 한없이 그려 슬픈 표정 짓는 자와 상을 사랑을 버려준 길을 잃어버린 나는 서랍 속에 있는 시를 잃어버린 발을 매일이 가을 왜 이리 하늘이 그립지 땅으로 굽어진 고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으니 내 사랑은 한때의 장난인가 난 달콤한 괴락의 눈먼 장님인가 나는 썩었다라는 9년만 남긴 채 순수했던 어릴 적 그때를 내 눈 속에 그린다 I'm sorry.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에서는요. 오늘은 이제 저의 동거녀 건희 씨가 아니라 지훈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따로 동거했던 이야기, 특히 잠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지훈님 기숙사 사실 때 좀 잠으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셨다고요? 저는 제 모든 생활은 잠에서 시작하고요. 또 잠에서 네. 끝났어요. 왜요, 왜요? 이유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전공하는 과가 영상이다 보니까 아마 전공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예체능 전국에 계신 모든 예체능 청취자분들도 다 느끼는 부분일 텐데요. 네네. 이게 아시잖아요, 저희가. 과제를 하다 보면 네, 과제하다 보고 생활 패턴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밤도 많이 새게 되고 네. 그러면서 건강을 참 많이 망치게 되는데 저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였었어요. 오, 어떤 그 워낙에 좀 제가 복학하고 나서 그 이전에 이제 학점도 많이 망가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될 게 참 많았어요. 네. 전공도 살려야 되고 막 교양도 잘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줄이는 게 잠을 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몇 날 며칠 또 밤새고 이렇게 또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수면 때문에 제가 응급실 실려 갈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응급실에 가셨어요? 네, 너무 막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뭔가 블랙아웃처럼 네. 술 먹고 제 기억 끊기, 빌런 끊긴 것처럼 빡 하고 끊겼다가 눈을 딱 떴는데 낯선 천장인 거예요. 되게 근데 너무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네. 진짜 놀랬죠. 그러다 보니까 막 팔이 뭐 이상한 거 링거 이상하게 꽂혀 있고 그래서 그 진짜 전통적인 영화 클리셰를 직접 겪으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 이제 좀 과로 때문에 그렇다. 잠 잘 안 자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낫다라는 설명을 딱 들으니까 아, 과로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안, 이런 일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잠을 잘 자는다고. 역시 잠이 만병통치약이 맞네요. 네, 옛말 틀린 거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는 아니지만 제 친구 중에 진짜 한 14시간씩은 자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저랑 건희 씨랑 같이 사는 집에 놀러 오면은 뭔가 너네 방은 되게 포근하다면서 또 잤거든요. 그래서 항상 죽은 듯이 자고 있으면 저희가 바로 깨워가지고 뭐 밥 먹이고 뭐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되게 경험을 한번 딱 겪고 나니까 네. 아시죠? 건강 관련된 문제가 한번 딱 생기면요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어떤 잠자는 수면 관련된 거에 굉장한 집착을 또 하게 됐거든요. 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때는 진짜 노이로제처럼 몇 시에 못 자면 막 죽는 사람 되고. 아, 그렇죠. 한 번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으니까. 네. 네. 일어나는 시간도 한 30분 정도 늦게 일어나고 막 일찍 일어나 이런 것 따라 되게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면서 살았던 기억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럼 단 뭔가 같이 살거나 이랬을 때 좀 쉽지 않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또 룸메들이랑 또 다투기도 좀 많이 났었고요. 심지어 또 늦게 들어오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잠기가 밝아요. 네. 잠자고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좀 딥슬립할 시간이잖아요. 아까 그 저희가 생체식에 이런 얘기한 것처럼 한 시간 반 죽인데 한 시간 반이니까 세 시간 정도면 저희가 굉장히 깊은 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깨더라고요. 아 뭔가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네, 현관불 미등 들어오고 막 샤워실 들어가서 물소리 나고 이런 거에 또 제가 깨더라고요. 아무리 깊은 잠을 자고 있어도 진짜 그러면은 수면 패턴이 맞는 룸메를 잘 찾으셨어야겠네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침에 그렇게 좀 둔감한 룸메 보건제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패턴은 안 맞았다. 네, 수면 시간이라든가 패턴이 맞는 친구를 끝까지는 못 만났던. 저도 그래 생각해보면 같이 살 때 저는 이제 디자인과여서 미대여서 과제가 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늘 물론 많은 것도 많은 건데 미룬 제 책임도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많이 짓눌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24시간 카페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과제를 하는 게 조금 눈치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친구는 같이 지내는 친구는 자고 있는데 맞아요. 뭔가 막 키보드 소리나 마우스 소리나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 막 톡톡거리는 소리 같은 게 좀 잠을 방해하기 쉬우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그래서 여기 신촌에 그 프랜차이즈 대형 카페가 24시간인 데가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이제 항상 너무 힘들다 이러고 반은 자고 반은 깨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던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한참 밤샐 때는 또 다행인 건 저희가 또 서대문구에 있고 네. 서대문구엔 참 대학들이 또 많잖아요. 맞아요. 대학로가 물론 활성화된 곳도 있고 안 활성화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다행인 건 저는 홍대 쪽에 기숙사에서 버스를 타면 또 금방 갔기 때문에 네. 그 근처에서 또 운영하는 개인 카페들 밤새도록 운영하는 다행히 괜찮죠. 또 코로나도 전이어서 네, 거기서 또 저도 밤을 많이 샜던 기억이 또 있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룸메이트를 좀 배려해서 생활 패턴은 사실 좀 배려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저도 항상 그래서 만약에 좀 밤샘 과제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저도 항상 그 친구도 약간 꼬드겨서 같이 밤샘 과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같이 밤샘 과제가 상황이 안 되면 같이 밤샘 과제할 친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 집이나 아니면 뭐 24시간 카페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제 룸메들도 뭔가 규리 씨처럼 이렇게 뭔가 나가서 좀 있어주고 이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배려를 참 저만 했다는 게 저는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물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았겠지만 참 이 부분은 들으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양가적인 감정이 또 동시에 올라오기도 하네요. 네, 세 번째 코너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에서는 저희의 잠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잠이 많은데 룸메가 아침에 좀 일어나는 편일 때 저는 오히려 좀 좋았어요. 오, 진짜요? 뭔가 배려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아침형 인간을 갈망하는 저녁형 인간이어가지고 뭔가 아침에 오히려 룸메랑 같이 뭐를 하니까 더 좋은? 그래서, 그래서 그런 팁도 있어요. 사실 그건 있다. 지우님은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다 보니까 룸메이트를 고를 수가 없었긴 하잖아요. 그렇죠. 배정해 주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친한 친구랑 같이 살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랑 아침에 아침 수영을 같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강제로 생활 패턴도 맞춰지는 동시에 네. 그 지우님이 염려했던 같이 샤워를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둘 다 수영장에서 다 같이 씻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이 붐빌 일도 없고 굉장히 컴팩트했습니다. 그렇죠. 수영장 아침에 또 가면 또 거기에 샤워장이 여러 명이서 또 샤워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네, 맞아요. 아, 그 생각을 또 못했네요, 제가. 근데 뭐 이렇게 막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대뜸 같이 사는 분한테 수영 좋아하세요? 근데 또 이렇게 막상 또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그때 운동 때 제가 잠깐 한번 또 왔었잖아요. 네네, 맞네요. 네,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헬스장 가는 것도 싫어했던 친구들이었다 보니까 아침 수영을 가자고 했으면 과연 또 좋다고 그렇게 흔쾌히 승낙을 했을지. 맞아요. 그건 또 살짝 또 미지수긴 하네요. 저처럼 이렇게 아침형 인간에 대한 갈망이 있는 편이 아니면 네. 쉽진 않죠. 그렇죠. 보통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왜 요즘에는 제가 어떤 흐름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있을 건데 아니 대체 막 만나서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패턴을 맞췄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요새 듣기로는 그런 게 있대요. 최근에 그 부부 같은 경우에 싱글 사이즈 침대를 두 개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매트리스가 흔들림이 전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누가 뭐 늦게 들어오고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든 이런 게 관련이 없다고. 그 굉장히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요. 저도 옛날에 그 싱글 사이즈 침대 두 개 이어붙인 거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가족끼리 여름휴가를 다녀왔었어요. 네. 숙소를 잡았는데 침대가 딱 봤을 땐 퀸 사이즈더라고요. 네. 근데 누웠는데 한쪽엔 동생 한쪽엔 제가 이렇게 누웠거든요. 네. 근데 뭔가 가운데 뭔가 턱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 네. 이게 뭐지 싶었는데 싱글 사이즈를 두 개를 붙여놨더라고요. 좋다. 그때는 이해가 뭐 안 됐었거든요, 솔직하게. 네, 네. 왜냐면은 보통은 퀸 사이즈 침대 하나 갖다 놓지 네. 저희가 싱글 두 개를 붙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두 개가 붙어있는 느낌이 딱 드니까 느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 딱 들으니까 이해가 지금 됐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전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건희 씨랑 살 때 2층 침대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위층에 썼는데 그 내려올 때마다 괜히 엄청 조심스럽게 맞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죠. 뭔가 이게 2층 침대도 그런데 만약에
뭔가 결혼했는데 생활 패턴이 안 맞는 경우에 같이 아니면 오래 살아야 되는 경우에 같은 침대를 쓰면 이게 참 불편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참 수면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하다 보면 끝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끝이 맞아요. 없어요. 저희 그렇게 오늘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룸메라에서 여행 간 건희 씨를 대신해서 우지 지우님과 함께 시차와 잠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좀 까칠하게 이제 건희 씨가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그 느낌을 오늘 좀 잘 살렸을까 하는 의문도 좀 있어요. 아유 잘 살리셨죠. 그럼 저희 마지막 곡으로 조규찬의 잠이 늘었어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울 속 날 피하지 않게 돼서 잠이 늘었어 커피에 향기를 즐기며 어여쁜 여인의 반하고 멋있게 날 꾸며보고 싶어져